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사연 라디오를 진행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사연 라디오를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사연을 받고 시작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사연이 많이 안 들어올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사연 라디오를 진행하기 전에는 철학다를 많이 했었는데요. 철학다를 할 때도 그냥 단순히 철학다만 하면은 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설명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매번 어떤 특정 내용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 검색도 많이 해보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사연을 받아서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연 라디오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사연이 많이 들어올까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좀 진행하는데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밀려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좀 많이 기다리게 해드리고 있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기다리는 그런 재미도 있을 재미는 솔직히 없겠군요. 어쨌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연에 좀 더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도 그렇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사연 읽어드릴 테니까 사연 소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익명사연입니다. 시작할게요. 저는 키가 166cm입니다. 하지만 13살이죠. 제가 올해 6학년치고 아직도 키가 자라고 있는 편이라서 걱정입니다. 자랑으로 들릴 순 있겠지만 친구를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문방구 아저씨가 동생이랑 왔구나라고 했어요. 그 친구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랑 다니면 비교당하니 저를 버렸어요. 그렇게 잃는 친구가 많아지면서 이젠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어요. 이젠 남자애들이 놀리면서 김카스 카스카스 거려요. 제 영원이기 케이트이거든요. 한 남자에게서부터 전달되어서 이젠 제 이름 수준이에요. 하, 카스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요. 제가 이상하다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은근 소심하고 마음이 여린 타입이거든요. 작작하라고 해도 멈출 줄 몰라요.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봤자 말하면 고자질쟁이 그렇다고? 선생님이 신경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저 어떡해요? 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친구의 사연이네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73cm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키가 176cm로 몇십 년 동안 3cm 크는데 그쳤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키가 저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 친구들과 키 차이가 많이 나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네요. 키가 지금보다 너무 많이 자라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키가 작아서 고민하는 친구보다는 나을 것 같고 생각보다 키가 너무 커진다고 하면 그건 사연 보낸 분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